우리 은총 씨 표정이 그 안마침대 체험방 들어가거든요. 좋네요. Gear Times. 네, 마치 닐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중년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비주얼이 어마무시한 녀석이 나왔죠. 픽업 3개짜리 빅스비 꽉 달려있고 그냥 누가 봐도 과하다 싶은 그런 스펙. 네, 하지만 멋지죠. 네. 하지만 갖고 싶죠. 이게 문제예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 3, 4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기타로도 할 수 있는 뭐 충분히 가성비 좋은 기타들이 많습니다만 그냥 이 갖고 싶음을 가장 극단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기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맞습니다. 이 브랜드가 깁슨 커스텀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이런 거는 이제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이런 스펙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보면은 이건 못 참는 거죠.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스펙을 갖춘 기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눈이 돌아갔어요. 이거를 사기 전까지 내가 계속 불행해. 이거를 사는 순간 이제 나는 행복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구매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가족들. 네. 맞아요. 이거는 치료제가 맞아요. 영혼이 병들었을 때 이걸 딱 주면 낫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만약 누가 이걸로 뭐 가족들이 뭐 예를 들면 아빠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막 우리 가족들께 돈 모아서 아빠 선물해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중년 됐을 때 갑자기 이걸 딱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거 자식들이 이거 사줄 정도면 엄청 성공한 건데. 자, 잘 됐네요, 애초에. 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네, 영혼 치료제입니다. 네, 오칠 레스폴 커스텀. 영혼의 생필품 영혼 치료대. 약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아, 왜냐면 그 영상을 봤어요. 해외 영상. 그 얘는 아닌데 오칠 블랙 뷰티를 아빠한테 눈 가리고 이제 아빠가 어렸을 때 썼던 그 80년대 모델 똑같은 연도 모델을 구해서 준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은총 씨는 나중에 이제 자식이 은총 씨한테 기타를 선물해 줄 때 본인이 알아서 이제 골라 이제 반품은 못해. 반품은 못 하는데 자식이 골드탑을 주면 더 기쁠 것 같아요. 블랙뷰티를 주면 더 기쁠 것 같아요. 아, 블랙뷰티죠, 저는. 블랙뷰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카가 생기면은 제가 꼭 귀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네 아빠는 골드탑 안 돼, 블랙뷰티. 이거를 미리 얘기해 주도록 가스라이팅을 어렸을 때부터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칠 레스폴 커스텀 리슈 981만원 최근에 썼던 오칠 한번 볼게요. 네. 네. 오칠 레스폴 싸네요, 커스텀 선생님. 리슈 네. 그때 이제 블랙뷰티인데 그 저기가 아니었던 모델 빅스비가 아니었던 아니죠. 모델은 그렇죠. 이거보다 좀 쌉니다. 오늘 981만원 이거는 940만원 그때 80.5가 나왔고요. 세 차장에서 갓 나온 리무진. 저는 검은 용이 강하게 날아가는 자태. 흑룡강. 흑룡강. 그 리뷰 봤어요. 그 썸네일도 그 흑룡이 네, 맞아요. 흑룡강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940만원 또 이것도 블랙뷰티였는데 역시나 빅스비는 없었던 모델. 79.5. 선생님은 우리나라도 산유국. 근데 이게 이렇게 주워놓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랬는데 어차피 메이드 인 USA라.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색은 암묵적으로 자고로 흑이다 해서 금묵자흑. 금묵자흑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57 골드탑. 골드탑은 그때 좀 싸게 나왔습니다. 682만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리슈 모델. 이거는 가성비가 잘 나와서 이게 지금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또 비슷한 가격이 네. 지금 좋아요. 레스폴 커스텀샵에서 가장 가성비 영역을 가지고 네. 있는 가성비가 15.15가 나왔어요. 네. 83.5. 선생님 골드바. 저는 싸고 좋은 커스텀샵 싸저커. 그리고 여기 골드탑 울트라 헤비에이지드가 1226. 이건 멀피 랩이었기 때문에 79.33. 이거 은총 씨랑 같이 했죠. 네. 그리고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일 잘 나왔던 게 이 골드탑 가성비 때문에 83.5가 나왔고 대부분은 79, 8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 64335가 진짜 커스텀샵 치고는 점수가 정말 잘 나오는 모델이에요. 맞아요. 834가 나오니까요. 네, 오늘 57은 과연 80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기타 살펴볼게요. 981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네. 100cm 무게는 4.31kg 의외로 생각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지금 무게가 4.31kg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빅스비 없는 모델이 4.04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300g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빅스비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모델별로 좀 다르긴 한데 가벼운 게 이제 200g대 후반 한 280g 그리고 많이 나가면 400이 넘는 모델도 있긴 있습니다. 우와, 그런 것도... 근데 그렇다고 해도 다 500은 언덕이는 해요. 그럼 이게 그 중간에 한 평균값 정도인 뭐 300몇십 g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딱 그
빅스비 무게 제하고 나면 3kg대 후반인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보다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게인 거죠. 픽업도 3개인데. 네, 픽업이 3개인데. 예. 맞아요. 두께는 49에 52 정도가 조감으로 보이고요. 12프렛은 82mm. 원피스 솔리드 마호가니, 니트로 셀로스 V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의 솔리드 마호가니네 청키 C쉐입 내기입니다. 클러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고요. 네. 나일론 너트에 42.82mm 너비, 솔리드 에보니 지판,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마그넷 3개,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노와이어 ABR1 빅스비 브릿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은총씨 표정이 그 안마침대 체험방 들어가갖고 좋네요. 시연이 아니라 느끼고 있어. 영혼의 안마의자. 저도 이제 마흔이니까 불혹이잖아요. 네. 불혹에 치유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영혼의 안마의자. 좋아요. 마사라고도 잘 어울리네. 아, 최고죠. 좋습니다. 와, 이거 사고 좋습니다. 싶다. 갖고 싶다 이거. 그냥 진짜 갖고 싶죠. 제일 네. 갖고 싶은 기타들 깁슨 커스텀 샵입니다. 네.
너무 닐령이다 기타가. 아씨 너무 좋습니다. 좋다. 저 간만에 정말 간만에 그런 거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 몇 개 팔고 사고 싶다. 진짜 간만에. 와 정말 그 느낌이 이해가 되는 그런 뭔가 기능이나 네. 나의 뭐 지금 필요도라든가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가지고 싶은 거. 솔직히 말하면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저 냉정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게 저한테는 이게 이 기타가 전혀 필요 없거든요. 네. 그리고 기타도 많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이 슈퍼 스트랩 이제 우리가 일할 때 쓰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저한테는. 맞아요. 네. 얘를 뭐 들고 가서 이거 좀 하다가 튜닝 나가면 또 이거 팔 수 없고. 맞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두고 싶어. 이렇게. 그렇게 맞습니다. 필요 없는 생필품이에요. 네. 좋습니다. 좋네요. 네. 그러면 바로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좋다 기타. 닐 영이 왜 이거 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 닐 영이 영혼이 불안한 사람이구나. 치료제로 계속 저는 뭐 간단하게 그냥 갖고 싶다. 그냥 갖고 싶다. 뭐 은총 씨처럼 생각하는 기타리스트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그냥 모두 기타를 치는 사람이라면 마음 속에 이 깁슨 커스텀샵 한 대쯤 그냥 언젠가 갖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모두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타, 버킷리스트 기타 버리기. 버리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마인드를 버려야 돼. 네, 그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버리기가 어렵죠. 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1. 은총 씨는 사운드 39. 거의 뭐 은총 씨 뭐 지금까지 중에 최고. 네, 맞아요. 네. 제가 사운드 39 처음 준 것 같습니다. 사운드 39. 시연할 때 느끼고 있다니까. 맞아요. 영혼의 안마의자. 네.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9. 네, 총점은 84점입니다. 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1점이고요. 평균은 82점. 사실 저희는 예전에 80.5를 주고 이번에 81이라서 그게 차이가 없는데 은총씨가 84로 약간 하드캐리를 해서 82까지 평균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디자인 20 줄라 그랬어요. 디자인 20 뭐 줄만하죠. 뭐 내가 이건 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 미쳐. 예, 이거는 만장해. 되게 뭐랄까 관심 없는 사람이 보면은 야 이게 뭐야 이러고 조잡해 보이죠. 징그럽고 코가 많이 붙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은 야 이거 최고다 이거죠. 세 개에다가 최고의 기타. 그렇습니다. 세 개에다 빅스비까지. 좋습니다. 82점 아주 높은 점수 나왔고요. 요거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뭐 이런 분들이 사셔라 막 이렇게 어떤 테크니컬한 타겟팅을 해드리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영역이라 그냥 이 기타를 구매하고 싶으신 갖고 싶으신 모든 분들 그냥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정말 불과 며칠 전에 아 이제 57 블랙뷰티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나 깁슨 에스폴 좋은 거 있잖아.
그만 생각해. 버렸구나. 버렸는데. 아 미쳐버리네. 예, 그렇죠. 보면은 버렸는데 미쳐버렸어. 견물생지. 예. 그 마음을 버렸는데 다시 버킷리스트 다시 기타 버리기. 다시 왔네. 네. 어쩔 좋습니다. 수 어쩔 수 없어요. 네. 무한 굴레입니다. 무굴. 네, 무굴. 네, 좋아요. 이렇게 OCL 레스폴 커스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좀 진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가격대를 확 내려보도록 진정기. 하겠습니다. 네, 진정기, 진정하는 기타 USA입니다. 트레디셔널 프로 V사틴 모델이고요. 가격은 300만원 언더니까 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뭐랄까 아. 이런 어떤 뭐랄까 엄청난 지금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좀 끄집어내줄 만한 맞아요. 현실적인 기타로 한번 가보도록 이게 현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봐야 돼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걸 다시 보면 마음의 병이 들어서 다시 그걸 봐야 되고 그것도 무한굴레 그냥 사세요. 그냥 사고 말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USA 트레디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에브리데이 기어타임스 기어